하나 더. 어, 펴. 자, 3초. 하나, 둘, 셋. 그래서 운동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이 네. 시간을 줄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디테일을 다 살려가면서 타겟 정확하게 먹여가면서 무게 다 제대로 컨트롤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 그렇지. 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멀리 공주까지 찾아왔습니다. 김효중 선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중분석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효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8년부터 대한보디빌딩협회 보디빌딩 선수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고 2015년도에 클래식 보디빌딩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했고요. 작년에 IFBB 엘리트 프로 와.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서 프로카드를 이제 획득하고 현재 센터를 이제 세종 공주에서 챔피언짐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김효중 선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또 이 클래식 피지크의 꽃이라고 하면 하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체 운동을 제대로 보디빌딩 스타일로다가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무례하지만 파트너 운동을 감히 요청드렸고 흔쾌히 승낙해주셔가지고 같이 한번 진짜 김효중 선수님 루틴을 제가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갈 거고 저는 진짜 이 악물고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시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수축을 네. 집중해서 하는 편이었었나 보네.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거 움직이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막 날렸었는데 긴장 유지만 해놓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발목을 좀 쓰시네요. 그렇죠. 발목을 약간 능동적으로 움직이시죠. 할 때 좀 지켜보고 풀었다가 제껴보시죠. 이런 걸 보고서는 네. 질문한 사람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다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그냥 네. 운동할 때 힘들어가지고 막 아, 여기서 더 깊게 가져가려고 수축시키는구나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런 무게에서도 그런 것까지 집중하면서 하는 게 아 이게 바로 프로구나 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죠? 맞아, 집중을 맞아. 조금 더 가져가려고 하죠. 아, 좀 더 수축? 좀 더 이완. 와.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꾹꾹꾹꾹. 여덟, 꾹꾹꾹꾹. 아홉, 일, 하. 계속 계속 둘. 하나, 셋, 넷, 넷, 자, 자, 여섯, 여섯, 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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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지 말고, 네, 네, 자, 하나 더, 하나 더, 에이, 어이, 좋아. 자, 이동, 와, 몇 개씩인가요? 몇 개? 네, 100개 아니잖아. 네. 하나 더, 어, 고! 오, 어이, 좋아. 이걸 왜 하냐? 네. 중근이 워낙
약해서. 아, 한번 추가해 주시면. 이거는 항상. 아. 스미스로 하는 이유는. 네. 편하니까. 그렇죠.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겁지. 그러니까 운동이지.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이제 둥근이랑 뭔가 후면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를 넣어야겠다라고 생각 넣었을 건데 왜 하필 이걸 넣었어요? 고지근형을 자를 수 있고, 네. 둥근이가 네. 정확하게 자극 주기가 제일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선수님들도 라이벌 선수의 운동을 보면서. 참고를 할까? 이런 궁금하더라고요. 약간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이벌은 아니죠, 어쨌든. 그 운동하는 대로 네. 몸에 나오는 거니까 나보다 좋은 부위 그런 좋은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런 거 참고하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반대로요. 그래서 숨기는 운동이 있어요. 나는 이거 사실 진짜 맨날 하는데 안 보여주는 거 있다, 사실. 있어요? 알겠습니다. 끝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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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 10개 집에 가셔야 집에 가자. 오케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하나 더. 어이씨. 아니 마라톤 하다가 지금 100m 앞에서 쉬었다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네. 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홉, 만. 그 운동에 뭐랄까 자신만의 철학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사람마다 체력이나 뭐 여러 가지가 다르잖아. 네. 나는 내가 마지막 세트, 마지막 개수가 끝날 때까지 체력을 유지하면서 그때 끝나게. 그럼 딱 형님은 형님만의 정해진 딱 선이 있는 거네. 그렇지. 거기까지만. 근데 그럼 그 선을 매년마다 늘리고 계세요? 그 선이 늘진 않는 것 같아. 대신 이제 퀄리티를 높여가는 것 같아. 퀄리티를. 세트를 남발하지 않고 동작, 개수, 90점 이상 몇 세트. 그래서 운동 경력 오래된 사람들이 네. 시간을 줄여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운동이 다 끝나는데도 그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미련은 없어 나는. 나는 어쨌든 지금 여기에 퀄리티를 높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이 과정 자체도 나한테는 계속해서 배움의 연습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나 빨리 나와, 나 엉덩이 안 돼.
화이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릴리스. 끝나고 집에 가야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펴. 자, 30초. 하나, 둘, 셋. 이 고통의 역치가 좀 올라가서 아, 이 정도는 또 해야 이런 날을 만들 수 있구나를 좀 깨달아서 하, 제가 하던 거야. 120%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되게 잘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리프팅 기반이라서 네. 운동할 때 좀 근육에 좀 자극을 유지한 채로 운동하는 걸 되게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되게 잘 하더라고요. 디테일을 다 살려가면서 타겟 정확하게 먹여가면서 무게 다 제대로 컨트롤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힘들다던 멘탈 안 거치고 아 그렇지 야 요거까지 딱 그 모든 박자가 완벽하게 떨어져야 아 이런 다리가 나오는구나를 깨달아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시간을 산 것 같아가지고 아,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운동은 즐겁게 네. 아 감사합니다.